일상 서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 시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도 단어 입정초고 유무초로 생사문이에요. 즉 진공과 묘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어버리면 사은의 본원이고 재물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능이성, 유상과 무상으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즉 불변하는 유상으로 놓고 볼 것 같으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더라. 무엇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더라. 이 진리라는 것이 그렇더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능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 철저하게 변하는 자리로 놓고 볼 때는 우주는 성주계공이라는 천업으로 돌고 만물은 생로병사라는 천업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돌더라. 그런데 그 중에 사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생. 이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생은. 즉 테란스파의 네 가지 유정물은, 네 가지 출생방식의 유정물은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진급을 하기도 하고 강급을 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은생어회가 되고 해생어은이 해서 무량세계를 전개했더라. 이 분야를 사실 제가 몇 시간을 해야 해요. 제가 잘 들으세요.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 그런데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걸 보세요. 옛날에 우리 수도원 그 원로 교무님이 만드신 건데 제가 조금 첨삭을 했어요.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자, 사생의 심신작용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사생의 심신작용은 뭐라고 그러냐면, 심신작용은 심신작용이잖아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더 자세히 말하면 신구의 삼업의 작용이에요. 신구의 삼업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신작용을 조금 자세히 하나를 더 추구하면 신구의요. 신에다가 입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심신작용에서 입을. 왜냐하면 입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삼업을 따라서, 이 삼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육도로 변화가 되더라. 육도로 진강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업을 어떻게 하냐. 이 업을 신구의로 짓는데 이 업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선업이냐, 하나는 악업이냐. 근데 이 악업이
모르고 짓는 악업이냐? 알면서도 짓는 악업이냐? 또는 선업도 모르고 짓는 선업이냐? 알면서 짓는 선업이냐? 나 혼자 지은 선업 악업이냐? 함께 지은 선업 악업이냐? 잘 들으세요. 함께 사고 나고 같이 죽죠? 이건 함께 지은 거예요. 공업이라고 그래요. 그걸 공업이다 그래요. 어째 저런 일이 있다냐?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것이 더 맞냐? 사실은 제일 여기서 큰 업 중에 악업이 큰데 모르고 짓는 악업이 제일 커요. 알고 짓는 것은 참회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짓는 죄업은 뻔뻔하게 짓고 참회가 없어서 계속 그것을 습이 되어 가지고 계속 탄력을 받아 가지고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리 연구 공부도 하고 인과를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뭘로 많이 지었어? 일단 세 가지 중에 몸으로 많이 지었어? 입으로 많이 지었어? 생각으로 많이 지었어요? 어? 생각으로? 에. 무량세계로 지었지? 에. 응? 무량으로 지어버렸지? 에. 근데 사람들이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냐면 모르고 지었는데 지은 줄을 몰라. 또 하나는 몸을 바꿔버렸네. 과거에 지은 것은 기억이 없어. 어떤 사람은요, 이 생에 지은 것도 기억이 없다고 그래. 실제로 기억이 못하기도 해요. 이 뇌가 실제로 나는 모른다, 모른다 하면 진짜 모른대요. 몰라진대요. 뇌가 그런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 생에 지은 것도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실제로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럼 하물며 과거. 과거라는 건 뭐예요? 이 생의 과거도 있지만 전생의 과거도 있고 전생만 있겠어? 저는 또 전이 있겠지? 저는 또 전이 있겠지? 저는 또 전이 있겠지? 전이 있겠지? 전이 있겠지? 전이 있겠지? 수많은 생을 통해서 현재의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라는 것은 과거와 단절된 나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의 나를 판단할 때 왜 이렇게 불평등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구는 저렇게 이쁘게 나고 누구는 저 부잣집에 나고 누구는 키도 크고 어? 누구는 저렇게 건강하고 누구는 저렇게 똑똑하고 누구는 저렇게 나자마자 환영받은데 왜 누구는 나자마자 그냥 버려버려? 어? 누구는 그렇게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공을 안 드는 자식이 있어요. 생전 말 술 먹던 엄마도 술 안 먹어요. 자식 가지고 나면 이제 못된 엄마 빼고는 어? 얼마나 자기한테 공 들인 것에 몇 배의 공을 들여서 새끼를 낳아요. 되게 자식한테 그렇게 공을 들여 어떤 부모도 철저하게 공을 들이는데 내가 낸 자식마저도 다르네. 왜 불평등해요? 왜 달라? 이것이 평등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인 거예요. 왜? 이 생만 태어났을 때만 보면 다르지. 불평등이지. 근데 과거를 미루어서 보면 이거 같이 평등한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 나는 지금 싹 보이네. 지은 대로 다 받아갖고 생긴 대로 있네, 다. 아, 참말로. 나를 봐도 그러네. 예. 근데 사람들이 인과를, 옛날에 양산법사님이 이 세상 그 좋게, 그 세상이 그래야 조용하고 좀 질서를 유지하고 살지 않겠소. 그래서 그 내놓은 것이 인과 아니오.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원불교 처음에 만났을 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막 따지고 달라들었던 게 그거예요. 그 인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다 세상 좋게 만들려고 해놓은 거지. 그 누가 내 길에 가다가 누가 나를 탁 때리면 그 뭐 인과로 참아요. 각 뒤통수 뒤로 돌아서 같이 붙여버리지 그냥. 뭐. 뭘 그렇게 참고 뭐 인과라고 그런 소리 하고 그러시냐고. 조용히 하시라고 내가. 다 그 만든 것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여러분은 그걸 안 했나? 여러분은 다 착한가 봐. 나만 안 착했나 봐.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걸로 막 따지고 달라들었어요. 인과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양산법사님한테 우리 정산 종사님이 뭐라고 했죠? 네가 수양을 해가지고 뭐 며칠간? 며칠간 입정에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네가 인과에 대해서 아까 그런 소리 하면 어중간히 과학배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한다면 내가 모르겠다. 네가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나눠준 자료를 보세요. 육도사생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한편만 보는 세상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눈앞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눈앞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산종사는 뭐라고 했죠? 대원사에 계실 때. 대원사. 저기 성주에서 넘어오셨죠? 대종사님 만나기 전이에요. 대원사에 이때가 한 몇 살 때 되죠? 이때 자기도 모르게 육도사생 위치가 딱 나타나더랍니다. 육도사생 위치. 그러니까 이것도 겁나게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도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 게. 왜 안 나타날까? 너무 평등한 거야. 정산 종사님 계속 닦아왔거든. 우리가 생을 마감해도 닦은 바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그 맑은 기운은 갖고 가는 거예요. 법력, 3대력은 갖고 가는 거거든요. 원력도 갖고 가는 거고요. 인연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우리 대산 종사님이 이때도 10몇 살 때죠. 처음에 할머니 따라가지고 만덕산에 가서 대종사님을 뵀어요. 대종사님 뭘 하겠는가 보세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각기 귀국대로 일을 할 세상이다. 뜻없이 방람하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뭐 사은 소리는 안 하시죠. 불보살들은 시방세계를 자기 일터로 삼고 육도사생을 자기 권속으로 삼아서 그들을 제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복락을 삼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10몇 살짜리 이때 가면 16살인가? 몇 살짜리 대산종사한테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불보살은 일터가 시방세계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육도사생이래. 그래서 그들을 제도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복락으로 삼는데 저는 철저하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제 생명리를 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걸 안 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무 출신의 도 1조에 보면 이게 나와요. 전무 출신의 도 첫째가 시방 3계 육도 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육도사생이 나와 둘이 아니다 그거예요. 전무 출신의 도의 첫째가 그겁니다. 그리고 내 행복이 아니라 전체 행복이 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 네. 부처와 조사는 이 자성의 본래를 각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어. 그래서 천업을 돌파해. 아까 천업 두 가지 내가 설명했죠? 그죠? 우주의 성주계건과 만물의 생로병사인 자연법칙인 천업. 이것을 돌파한다. 돌파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해탈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한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은 마음대로 오셨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다음 생에 사은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까? 자, 중요한 그 내용인데 이거 좀 너무 깊은 내용인가 몰라도 아이가 우리 정상주사님 대단하세요. 거기 보면 불교의 법신불, 도교의 무의자연, 유교의 무국, 천주교의 하나님이 다 진리의 체는 밝혀놨대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논리가 정연하지 못한 감이 살짝 있어.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심성이기가 대체는 오라. 근데 유교에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계령과 육도윤회는 유교에 없어요. 그래서 공자님한테 어떤 제자가 물었죠? 죽음에 대해서.
야, 이 생에 산 것도 보시는데 뭐 죽음 다 죽고 나서 뭘 묻냐? 공자님은 미안하지만 계령의 세계와 육도윤회의 세계에서는 밝히지를 못하셨습니다. 안 밝혔다고 했겠죠. 안 밝혔다. 이 현실의 세계에 그것이 일단 밝히니라고. 그리고 연기지를 밝히지 못했다. 연기질. 근데 우리는 연기질을 밝혀놓으셨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 불교가 육도사생을 다 제도하자는 것인데, 불교가 그러면 싹 보급되면 육도사생이 예? 다 제도되어갖고 육도가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무리 극락세계가 된다 해도 육도세계는 그대로 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항상 말 안 듣는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자, 그거 나눠준 것이 아주 중요한데, 먼저 육도를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자, 육도는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처음에 마음속에 육도가 있어요. 심중이, 심중육도. 심중육도. 그래서 이 천상, 인도, 수라, 아기, 축생, 지옥이 어떤 마음이냐. 일단 마음의 천상의 그런 맑은 마음을, 또는 아까 도심 반, 고락 상반인, 짐승 마음 반, 이게 인도예요, 인도. 그리고 수라. 수라는 뭐예요? 예? 수라는 자기가 목숨을 끊은 사람. 뭐, 몸을 못 받은 영혼이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부처님 당대는 이 수라하고 아기가 하나였어요, 하나.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몸을 못 받은 영혼들이. 쉽게 말해서 이 유정물이 몸을 마치고 나서 몸이 일종의 못 받고 중음에 있는, 영계에 있는 대상이 수라와 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 지나시잖아요. 묘자리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묘자리가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긴 것이 아직 몸을 못 받은 영혼 때문에 그래요. 몸을 못 받은 영혼이 항상 묘자리 있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가요. 제사 지낼 때도 한 번씩 가는데 그때 이제 묘자리가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을 받아버렸으면 상관없어요. 몸을 받아버렸으면 제사 날 기분이 좋아. 왠지 기분 좋은 날 있죠, 여러분들. 그때는 내가 내 제사 받는 날이요. 알겠어요? 그 다음 이제 축생 같은 온갖 욕심만 내고, 양심 저리 던져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 지옥. 지옥은 뭐예요? 뺑 화내고 말이죠, 막. 얼굴이 붕삭삭 해갖고 화낸 사람들. 안 보이죠? 막 집어 던져버리고. 이렇게 마음을 쓰면 몸을 바꿀 때 현실 육도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인도도 천층만층이죠. 이 천상도 천층만층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몸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천상도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자제해서 초월해서 여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끌려서 여기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못 받은 천상, 수라, 아기 중에 천상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수양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천상에서 영단만으로 주유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천상에서 그냥 몸을 안 받고 잠깐 쉬는 경우가 있고 그러죠. 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인도. 인도는 사람 몸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네. 그죠? 그 다음 이 수라하기. 수라하기. 여기다 아수라라고도 하죠. 아, 몸을 못 받은 영혼 중에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질문입니다. 예? 질문이요. 오늘 솔직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남녀 평등 시대에 왜 그런 거 묻냐고? 예.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는요, 의외로 집착이 적어요. 죽을 때 되면. 여러분 죽은 사람 볼 때 얼굴 찡그리고 죽은 사람 거의 없어요. 갑자기 죽은 사람 아니건 죽을 때는 전부 다 본연의 그 자리로 본래 면목 자리로 근접에 가기 때문에 다 얼굴이 편안하게 갑니다. 거의 편안하게 가세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쉽지 않아요. 나 이 혼날 이야기인데 사실입니다. 연계를 보는 사람이 나한테 그래. 교무님 왜 이렇게 여자가 많아요?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왜 그런다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여자분들은 집착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종족 번식이라든가 생존, 생식 기능, 이런
또 감정의 풍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동물 세계는 여자가 주예요? 남자가 주예요? 남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가 줍니다. 동물 세계에서. 전부 다 수컷을 여자가 결정하지 수컷이 암컷 걱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 뒤지게 싸우게 놔두고 쳐다보고 있다가 이긴 놈 딱 선택하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여자가 원래 다 옛날부터 그래왔어요. 그리고 전쟁하면서 힘이 필요해서 남자가 그랬지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씨만 뿌리고 댕겨요. 근데 여자들은 벌써 어떻게 해요? 절대 아무나한테 마음 안 주죠. 여자가 결정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결정하기 어렵지만 결정하면 또 놓지를 않네. 놓지를 않아.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 생을 마감할 때도 쉽게 노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남자라고 해서 다 그러냐? 그러 안 해요. 남자도 집착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몸을 못 받아요. 처음에 생을 마감하면 착심을 따라가잖아요. 착심이 많은 사람들. 옛날에 뭐 창고에다가 막 그냥 곡식 많이 나온 영감이 죽을 때 된 게 자꾸 그쪽만 쳐다보다가 죽었는데 이놈의 영감이 착심이 있어갖고 그쪽 그 뭐 창고에서 태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어? 축생 중에서 쥐나 곤충 이렇게 태어난 영가들이 있죠. 남자 영가들 중에도. 그래서 그 착심이 겁나 중요합니다. 착심이. 그다음 이제 축생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변화가 얼마나 빨리 됩니까? 쉽게 안 됩니까? 법문에 보면 쉽게 안 된다는 법문도 있고 또 된다는 법문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쉽게 안 됐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쉽게 요 축생보를 안 받아요. 옛날에는. 어지간히 착심이 많고 업이 많은 사람 아니고 잘 안 됐어. 근데 요새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돼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었다고 칩시다. 어떤 마음으로 잡아먹죠? 그냥 생존 본능이에요. 사람이 거기다 선하고 가치를 부여할 뿐이지 사실은 동물은 그냥 먹는 뿐입니다. 그건 질서예요.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말이죠. 어때죠? 우리 정신수양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 아까 먹고 또 먹고. 동물은요 아프면 절대 안 먹어요. 배부르면 안 먹어요. 우리 사람은 배부르면 먹고 아파도 먹고 아까 먹고 또 먹고 계속 그러거든요. 이 새그 세계도 마찬가지요. 동물 사람만 새그 세계를 혼자 즐기고 아까 즐기고 또 즐기고 사람만 그래요. 다른 동물은 그러 안 해요. 다른 동물은 생족 그 종족 할 때만 하는 거예요. 되게 사람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복을 지려면 사정없이 지을 수 있지만 또 강급을 하면 의외로 강급을 또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선도는 부처님의 법문하고 이렇게 뭐랄까 천도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쪽 이 악도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축생이 법문하면 어쩌겠어요? 예? 여러분들 개한테 법문해봐. 내가 오늘 한 걸 개한테 여러분이 설명해줘봐. 더 재밌게. 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죠. 개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유정물로서 어떠면 연기질은 있지만 뭐가 없어? 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났을 때 진짜 수양하셔야 해요. 사람으로 났을 때 서원을 세우고 정말로 그 각혼을 개발해서 정말로 허령지각 신망을 깨달음의 그 세계를 정말 가셔야 해요. 더구나 이 새 부처님이 오신 이 해상에 만났을 때 정말로 뭐랄까 항마이 가면 겨우 불효자 면인 거죠. 출가인은 가야 해요. 출가인은. 그래서 육도사생을 자유할 정도는 뭐냐면 출가일 정도예요. 항마이는 끌리지 않을 정도라고 그랬어. 끌리지 않을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러나 출가인은요, 마음에 힘이 있어갖고 탁 마음을 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이룰 수 있어요. 출가인은.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달려내고 그 해까지요. 탁 입정을 하면 그냥 입정이 돼요. 탁 어떤 일도 마음 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출가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웃다 욕심내. 어? 이 천상세계는 복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있는데 이 복을 추가로 짓지는 못합니다. 천상세계는요. 그래서
복진 타락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이 닿으면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 인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추원문 지낼 때 생생에 사람의 몸을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요. 과거 소승불교는 사람 몸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대승불교는 중생을 제도해야 하니까 사람 몸을 받으라 그럽니다. 또 우리 원불교가 대승불교 쪽이죠. 그래서 사람 몸을 받아라. 그래서 사람 몸으로서 중생을 제도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심, 그죠? 여가 탐심이요. 여가 치심. 아기는 어쩐다고 그래요? 뭐 목구멍은 이만하밖에 안 하는데 뭐 배는 이렇게 커갖고 항상 배고프다고 그러잖아요. 아기는. 그런 심법을 쓰면 몸을 못 받은 그런 욕심에 끌린 탐착에 끌렸기 때문에 몸을 못 받는 아기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축생. 여러분 축생은 뭐 눈치코치가 없죠? 염치가 없죠? 그러죠? 그리고 지옥보. 예. 진짜 지옥, 현실의 지옥은 전쟁인 것 같고요. 아픈 병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화가 나고 싸움하고 있을 때는 지옥보예요. 제가 볼 때는. 현실에서는. 우아래도 없죠? 싸울 때 보세요. 우아래가 있는가. 병원 가보세요. 돈 많고 먹고 다 소용없어. 진짜 그 고생하는 거 보면. 전쟁 나보세요. 지옥의 세계, 지옥의 세계. 그런데 현실에서 그러면 지옥은 또 뭐냐? 아까 여러분 안에도 지옥부 받은 중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도. 땅 속에 햇빛과 공기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한 생명들. 그리고 여러분 몸에 안에 생명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게 다 지옥부 받은 생명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대종사님은 축생이나 곤충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또 아기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법문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 축생보도 받고 그런다. 곤충류도 받는다. 왜냐하면 착심 때문에. 근데 수양은 별로 안 하는데 욕심은 크게 많지 않아. 근데 수양은 별로 안 하고 지 아는 대로 그냥 지 아는 대로 지 잘난 대로 산다. 그 사람이 이제 아까 이 아기보를 받는다. 아기나 수라보를 받는다. 아기나 수라보. 특히 자살한 영가는 진짜 한 번에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낙태한 영가. 쉽게 안 떠납니다. 낙태한 영가. 예. 그래서 특별촌도제라든가 반드시 공을 들여줘야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드려야 할 그런 그 경제적인 거나 또는 정성 이것의 일부라도 공을 들여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무님 오늘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러려나 몰라요. 그런데요 아까 말했듯이 육도사생의 이치를 모르면 세상은 한편밖에 모르는 겁니다. 육도사생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유정난 사갖고 맛있다고 먹어요. 그리고 고깃집 가서 찾아다니면서 먹고요. 이 사람은 육도사생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몰라 아직. 자 현실의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라고는 나가 원래 없어요. 내가 설명하기 좋아서 이렇게 나라고 한 거예요. 근데 현실의 나는 과거에 수많은 과거가 내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거에 전생의 나도 있을 것이고 또 전생을 통해서 인과를 통해서 받은 것도 있어. 나는 그대로 결과입니다. 그러죠? 지금 여러분의 무엇이 결과예요? 생긴 것도 여러분 재력도 여러분 지혜도 여러분 인연도 여러분 법력도 여러분 수양력도 연구력도 일에 밝고 이치에 밝고 어둡고 이거 다 여러분이 지은 그대로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필연이다 그럽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원망하면 되죠. 제일 쉬운 게 원망이잖아요. 원망하면 돼요. 그죠? 이것을 감수라 달게 받아라 그래요. 감수. 감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짓는 것은 내 자유지요.
여기가 내 자유야. 여기도 자유야, 자기가. 전생에 짓는 것 자기고 이생에 짓는 것도 자기 자유예요. 근데 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죠. 받는 것은 반드시 사은님을 걸쳐서 들어와요. 법신불 사은님이 결정을 해줘.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마음을 지 마음대로 써도 돼. 지 마음대로 아까 먹같은 마음 써요. 좋은 마음도 안 좋은 마음도. 근데 사은님이 결정해서 현실 육도로 나를 결정해 주지. 어떤 나로? 사람으로도 또는 축생으로도 몸을 못 받는 나로도 얼마든지 결정을 하게 해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과거는 받아들이는 것, 과거는 신앙하는 것, 이 법신불 사은의 타력에 빌어주는 것, 돌아가신 분도 우리가 이런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 법신불 사은은 어떤 존재요? 원만구족 지공구사한 존재다. 허리도 틀림없이 사과 없이 지은 대로 해주시는 너무너무나 분명하시고 공정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정성스러우시고 응용무념하신 그런 법신불 사은님이시더라. 여기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생은 아죠? 여기는 현재은 아요? 이제 또 나중에 나가 있죠. 내생에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내생에 나도 어떻게 돼요? 사은님의 어떤 걸 통해서 받겠죠. 내가 마음대로 자유로 지어. 그렇지만 내가 다시 받을 때는 필연으로 다시 받게 돼 있어. 짓는 건 자유요, 받는 건 법신불 사은님이 선택해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면 인과와 자유의지란 이야기가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과는 여러분 부모의 어떤 기질이라든가 이런 게 많죠. 60% 70%는 부모의 기질 같은 것이다. 그것도 인연과 인과의 이체예요. 인연 소체예요. 그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죠. 아니 나는 뭐 이런 소리 해도 되나? 나는 엄불교 만나고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수양의 진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았더니 전생에 좀 많이 닦아봤어. 많이 닦았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있었는데 육도이치가 알았다 했다 그러잖아요. 알아서 기도하셨잖아요. 알아서 스승 살잖아요. 대종사님, 전사님 다. 그러면 전생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4살, 5살까지는 전생에 했던 거 그대로 갖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지만 그러면 과거만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으로 하는 것이 제대로 인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자유의지가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50%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업이 많은 사람 어때요? 자유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해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 시간 공부해도 되는데 전생에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시간, 세 시간 해야지.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이생에 분명히 본인이 대강 아시죠? 아직도 착각하고 사나? 본인이 왕자인지 뭐 본인이 막 천재인지 어릴 때 엄마가 착각하고 있는 천재들 다 넘어갔죠 이제. 에? 본인이 본인을 정견을 해야 해요 정견을.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지은 바가 어쩌다 하는 인과를 먼저 받아들이고 자유의지가 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중인이고 인중과예요. 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야. 근데 이때 자유의지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신구의로 하는 거예요. 심신작용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일기 쓸 때 어떻게 해요?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냐? 어? 뭐 깨달음의 차이도 있겠지만 심신작용의 차이다 결국은. 심신작용의 처리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의 차이지. 에? 차이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한다면 심신작용의 처리를 이렇게 한 사람 저렇게 한 사람의 차이일 것이다. 그런데 설사 내가 좀 법력이 부족하고 엄불교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좀 내가 아까 뭐 좀 지혜가 어둡고 해도 한마음 내가 탁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신작용 처리를 잘하면
그 순간엔 법력이 올라간 거고 그 순간엔 내가 진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과거의 업도 중요하지만 이 자유의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또 자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타력을 입는 자유의지, 타력을 통한 자유의지의 어떤 적극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사 과거에 복이 많았어도 자기가 이 생에 까먹을 수도 있고 전생에 복이 적었어도 이 생에 얼마든지 자유의지로 개척해서 인연복을 넓힐 수도 있죠. 아까 새가 되거나 곤충류 받은 사람은 인연복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인연복을 소홀히 한 사람은 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끌어당기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착심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타력 신앙이 되고 내가 자유의지로 어떻게 유념할 거냐, 어떻게 사막 공부를 할 것이냐, 마음 공부를 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사은에 보은 불공을 할 거냐,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은 내가 자유로 선택을 이걸 할지 다른 걸 선택할지 몰라도 그것에서 필연적으로 사은님을 통해서 내가 내 생에 나는 결정하다. 그래서 나는 영생하더라. 그런데 내가 짓는 건 자유지만 받을 때는 법신불 사은의 인과이치를 따라서 받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나는 다르더라. 그래서 나는 현재 이 현재 이 찰나에 나는 과거를 인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 순간에 내가 자유의지를 어떤 걸 선택해서 내가 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과거도 미래도 결국은 현재의 모험이에요. 이 순간순간의 모험이라고.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 순간순간. 사람들이 그래,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이 마음도 그래요. 한번 적공하고 한번 적공하고 한번 선하고 한번 기도하고 이것이 좁쌀만한 영단이 뭉친다 그랬어. 이것이 결국은 언제 모르게 해가 뜬지 모르게 해가 떠버리듯이 언제 모르게 영혼이 우리 내 영혼이 맑아지고 왠지 기운이 맑아지고 왠지 세상이 보이는 거야. 한꺼번에 탁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 보면 도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결국은 수많은 적공과 적공과 적공이 결과가 밝아지는 것이고 그 밝아지는 순간만 놓고 보면 도노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육조대사도 전생에 다 끊기 때문에 이 생에 그렇게 한 것이고 대종사님도 정산조사님도 다 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도 저도 다 끄기만 한다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장 많은 거 차장 많은 건 다 사라져요. 자식들이 그거 서로 가져가려고 눈이 꾸준히 빨개. 근지만 내가 닦아온 그 인연의 복뿐만이 아니라 3대력,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그리고 내가 정말 호탁하게 그 염원하는 간절한 그 서원과 신심, 요것은 내가 가져간다. 가져간다.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인연을 맺을 것이며 어떤 서원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알아서 지키고 쓸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더라. 정말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욕심이 큰 욕심이에요. 정말로. 에? 아까 내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다고 했어요. 뭐가? 내 영혼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해요. 실체가 없는 영혼이지만 또 분명히 계령으로는 있거든. 대령이 대령 속의 계령이야 또. 그러면 그것이 살아갈 때 내가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내 생에 잘 살고 싶으세요? 나는 내 생에도 멍청하고 못나고 작고 가난하고 몸도 약하게 그렇게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렇게 안 태어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순간을 어떻게 과거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며 내가 미래를 위한 내 순간순간을 어떻게 내가 기회가 왔을 때 복을 짓고 마음을 챙겨서 법력을 쌓아갈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이게. 자, 은생어의 해생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요. 일은, 은혜는 해에서 생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해독은 은혜에서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잖아요. 아, 은혜는 은혜에서 생기는 것이지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은혜는 해독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독은 또 어쩌냐? 은혜에서 생긴다. 그럼 이거 둘이 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은과 해가 계속 햇빛과 그늘과 같이 계속 해와 달과 같이 계속 변화하고 있더라. 음양이 상승하더라. 인과가 보응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 은혜는 해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간단해요. 겁나 가난한 집 아들이야. 어떻게 이번에 지금 부총리 그 예정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 청계천 판다촌 아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부총 지금 저 인하대 총장 하다가 이번에 지명받았어요. 그래갖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자기 월급의 40%를 기부했더라고. 작년에도 그러고 금년에도 그러고. 아마 이 사람은 무사히 통과할 거예요. 청문회를. 그 사람은 뭐죠? 그 사람은 아, 은혜를, 이 은혜, 자, 급여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중도거든요? 이게 지금 그대로 중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서 받았어요? 사은의 은혜 속에서 받았지. 나 잘나서 받았어? 내 거야, 그냥? 나 잘나서 받았고? 엄청난 사은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받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도 내 생활에 써야겠죠. 저축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일부는 반드시 나눠야 하는 거예요. 사은께. 이것이 인과를 아는 사람이고 중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자가 가는 자요, 가는 자가 오는 자다 그랬어. 그죠? 주는 자가 받는 자요, 받는 자가 주는 자다. 이게 딱 그 소리죠. 그죠? 받는 자가 주는 자다 그 소리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다 그 소리거든. 가는 자가 오는 자다. 오는 자가 가는 자다. 똑같은 소리야 지금. 어떻게 가면 가지고 어떻게 와. 그냥. 근데 그러지 않잖아. 분명히 가면 오고 오면 가는 것이 이치인지라.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경제적으로 풍부하다 해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족 쪽 해족 쪽 특히 복족 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 사람을 봤으니까. 그 신타원님, 홍라이 씨 어머니, 이분은 진짜 복족적이에요. 뭐냐면 이분은 뭐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뭐 손안에 꼽아버렸지만 이분의 신법을 보고 이분의 생활하는 걸 보면 알아요. 되게 돈 많은 사람 뭐죠? 해외 여행 다닙니다. 부동산 투기하고요. 그러죠? 내가 벌었으니까 막 사람 놓고 씁니다. 이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내내 법문도 듣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죠. 다른 사람은 돈을 쫓아가지만 이 사람은 가면 돈이 와. 집에 가면 법문 테이프가 만 개, 이만 개였어. 들어갈 때. 제가 부직자 때도 설교하면 녹음시켜요. 제 설교를. 내가 참 미안하더만. 그래갖고 일주일 내내 들으세요.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챙기는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다 챙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으로 못하니까 뭐 바자했다. 그러면 당신 별장으로 불러요. 사람들, 봉공의 식구들. 그래서 다 공양합니다. 내가 몸으로 못하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래요. 응? 달라, 신법이. 그리고 거기 또 원남의 양타오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그 부직자 때 그 계단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아, 이 계단이 요것이 조금, 어떻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양타오님이. 교무님, 그거 제가 다 할게 견적 빼서 그냥 보내세요. 그래요. 그리고 가을 되면 전화합니다. 교무님, 또 애낀다고 보일러 안 떼고 하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기름값 다 보낼 테니까. 그 양반은 자기 집이야, 교당이. 교무님 내라니까, 교무님 왜 경제적인 돈 이야기 하냐, 기분 나쁘게.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각도가 다른 입장이에요. 입장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출가에 가시죠. 그런 분들은 아까 이 은혜가 오잖아요. 이 은혜를 바로 돌려버립니다. 이 은혜를 돌리지 않으면 그것이 해가 돼요.
그 해가 돼버리는데 이 은혜가 오면 그걸 팍 반쪽에 든다 해가지고 딱 나눠버린 거예요. 사은님한테. 왜? 나라는 것은 사은으로부터 왔고 앞으로 또 사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사은으로 빨리빨리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중도 삶이에요. 이것이 인과적 삶이라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일단 내가 배 채워놓고, 저도 원불교 알기 전에는 그랬다니까? 아니, 원불교 뭐 제가 출가 구분 없는데 뭐 원불교 댕기다가 뭐 교화 좀 하고 또 뭐 교무님이 도와달라면 좀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ARS 한 번씩 눌러주고 내가 뭐, 봉사도 한번 가면 됐지. 내가 뭘 그렇게 뭐 출가까지 해서 그러냐고. 아니, 여러분 생각했던 거 나 다 했어. 근데 그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더라. 진짜 인과 이치를, 변화의 이치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없으면 만들 줄도 알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마워. 왜 고맙냐?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까 육도 세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 뭔 말 이해가 되실란가? 왜냐하면 절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최대한 대종사님 법을 이렇게 함께 어떻게 보면 전달자지요. 안내자지요. 인도자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의 일생 소명은 뭐냐면 그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관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 법을 안내해 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떻겠어요? 나는 받지 말아도 오지 말아도 어떻겠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게 고통이야. 근데 이 고통이 정당하다면 그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당하다면. 근데 부정당하다면 낙이라도 그건 뭐가 돼? 해가 된다. 해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냐 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성의 유무와 나중을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 그래서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은 복을 아끼고 챙겨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풀어 쓸 줄 아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나중에 생일 마감할 때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딱 마감했는데, 어이! 그 엑스 잘 죽어버렸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내 빚 안 갖고 갔네. 그러면 다음 생에 미안하지만 육도 윤회 초월 못 합니다. 다시 와서 그 빚 갚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존경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참 축원해주고, 그러면 육도를 자위할 수 있어요. 근데 빚이 많고 미운 사람이 있고 그냥 아쉬운 사람이 많고 너무나 좋게 아쉬운 거 말고 착심해. 그러면은 다음 생에 다시 내려야 해요. 다시 몸 받아갖고 그거 열심히 갚아야 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어쩐다고? 나는 죽은 것 같지만 생사가 본래 없어. 영혼의 세계에서는 생사 없는 가운데 이렇게 생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상에 바탕한 뭐죠? 유상에 바탕한 무상이에요. 이 변불변이 절대 떠나질 않아. 떠나질 않아. 예.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